디젤차는 카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디젤차는 가솔린에 비해서 압축부가 두 배예요. 그러면 엔진 오일만 비교해 보자고요. 가솔린 자동차의 엔진 오일은요, 시간이 갈수록 묽어져요. 압축이 약하기 때문에 피스톤이라든가 실린더 헤드 쪽에 카본이 형성되는 게 아주 미세해요. 근데 디젤차는 쓸수록 압축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점도가 되져요. 카본이 많이 디젤차는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카본이 많이 생성될 수 있는 블로바켓을 그냥 밖으로 배출했다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건 HC이기 때문에 지구를 온난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밖으로 배출 못하고 흑기 매니폴드로 다시 집어넣는단 말이죠. 연소실로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흑기 쪽으로 엔진 쪽으로 공기가 들어오는 것 중에 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글로벌 가스라고 합쳐지죠. 또 EGR 밸브라서 질소산업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 배기가스를 일부러 연소를 들어오기 때문에 카본이 실린더 흑기 쪽으로 들어온다. 이래서 카본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젤차는 카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굳이 흑기 매니폴드 교환하지 않고도 청소가 가능하다. 3만 킬 정도에서 케미칼로 뿌려서 청소하면 간단하게 돈도 별로 안 들어가고 수리가 가능한 거고, 만약에 5만, 6만이 넘어가면은 뜯어서 청소할 수가 있는 것이고, 만약에 6만 넘어 10만 이렇게 뜯어서 뜯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게 너무 끼었기 때문에 그때는 교체하는 게 맞고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카본의 낀 양에 따라서 정비사가 정해야죠. 운전자가 정해는 게 아니라. 엔진 오일을 좋은 거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워밍업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죠. 봄, 여름, 가을 1분 정도, 겨울에 3분 정도 워밍업 해야 되고요. 엔진 오일 교환 시기를 적절하게 잘 교환해야 돼요. 잘 안 간다면 카본이 형성되는 거고요. 점도를 맞는 거 꼈는데 점도가 안 좋은 걸 끼게 되면 역시 그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워밍업 하는 거, 오일 교환 시기 적절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가속하지 않는 거,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카본 형성이 적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오일 첨가제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카본이 덜 생기죠. 연소가 잘 되고 밀봉 작용도 잘하고 윤활 작용도 잘하고 마찰 작용이 좋아지기 때문에 카본이 덜 생긴다 이렇게 보는 거. 또 연료 장치에서도 만약에 연료에 카본 같은 거 연소를 완벽하게 하려면 연료가 혼합비가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료 첨가제 같은 걸로 넣어서 깔끔하게 청소하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연료 첨가제라든가 오일 첨가제를 넣게 되면 더 쌓이는 시간이 길어진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